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5명의 사망자를 낸 해병대 헬기에서 회전 날개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날개를 잃은 헬기는 그대로 곤두박질 쳤는데 회전 날개 4개 중 하나가 추락 전 공중에서 부러졌습니다. 그 모습이 CCTV에서 확인됐습니다. 네, 기체 결함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첫 소식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4시 41분경 활주로를 박차고 오른 헬기가 갑자기 곤두박질칩니다. 추락하는 기체 뒤로 허공에서 헛바퀴 돌고 있는 회전 날개가 보입니다. 정비 직후 나선 시험 비행에서 10m도 떠오르지 못하고 회전 날개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근처에서 발견된 날개 뭉치는 4개 중 1개가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회전 날개가 한번 아래로 출렁 내려앉은 뒤 4개 날개 중 1개가 먼저 떨어져 나갔고 나머지 3개가 한꺼번에 분리됐습니다. 2년 전 노르웨이에서도 날개 뭉치와 본체가 분리돼 탑승자 13명 모두 숨지는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헬기는 수리온과 마린온 설계에 기반이 된 모델입니다. 같은 날개를 쓰는 만큼 기체 결함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락 직후 발생한 폭발성 화재는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탐약보다 평보에 불이 났겠지 않느냐, 나 이런 생각했죠. 아주 구름대처럼 이래, 연기가 많이 치솟기 때문에 불이 많이 났구나, 그런 걸 느꼈죠, 그거는. 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해병대는 순직한 해병대원 5명 모두 1계급 특진을 결정하고 해병대 사령관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화라입니다.